솔트와 마찬가지로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검색 엔진에서 봤던 그런 검색 메커니즘이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필터는 데이터에서 필터 메뉴 이걸 클릭하거나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이콘이죠. 툴바에서 이 필터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필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지금 보다시피 전체가 다 필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 경우에 1번 첫 번째 로우는 프리즈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깨집니다.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로우를 프리즈 시키는 상태와 시키지 않은 상태의 각각의 필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프리즈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필터가 깨집니다. 어쨌거나 이게 필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역삼각형이죠. 그죠? 예를 들어서 타입이 카메라 등등이 있는데 필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필터할 수 있는 명칭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. 일종의 셋이죠. 집합. 중복되지 않는 원소들의 나열. 그죠?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select all 상태고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없어진 상태인데 카메라와 랩탑만 보고 싶다. 그러면 두 개만 선택하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와 랩탑만 나타나죠. 이렇게 필터되고 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화면이 이 역삼각형에서 이게 뭐 무슨 잔이라고 해야 되나요? 위스키 잔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칵테일 잔 같이 모양이 바뀌게 되죠. 그리고 한번 필터가 된 상태에서 또 재차 필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팅도 가능합니다. 이 타입의 카메라 랩탑을 체크아웃 순으로 보고 싶다.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솔팅하게 되면은 마찬가지.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빠른 순서부터 May 12부터 시작해서 July 27 이렇게 쭉 이어져서 October 첫날까지 이렇게 쭉 순서 솔트도 되고 솔트뿐만 아니라 또 필터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. 재차 필터 한번 필터가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.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날짜만 선택을 해서 재차 필터를 해낼 수도 있죠. 이렇게 이 메커니즘 우리가 봤던 구글의 검색 엔진에 보면은 이제 툴 메뉴에서 그죠? 툴 메뉴에서 사이즈를 선택하거나 컬러를 선택하거나 포토 또 시간을 선택하거나 이런 뭐 UCG 라이트 같은 경우 뭐 크리에이트 카먼즈냐 아니면은 뭐 쓸 수 없는 이미지냐 이런 것들 다 옵션을 주듯이 이렇게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. 이게 필터입니다. 기본적으로 필터 작동 메커니즘이 그렇고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구글 시트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앞으로 유사한 필터를 이용한 그러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것을 들어서기 이전에 요 챌린지 있죠? 챌린지 파트 이그잼플 파일 열고 이그잼플 파일이 조금 전에 열었던 그 파일입니다. 이 파일이죠.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한테로 메이크 카피를 해야 되겠죠. 메이크 카피하는 것은 바로 이제 리눅스의 카피 명령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순서대로 1번부터 해서 쭉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